영천의 실리콘 제조 공장에서 불산 혼합가스가 유출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천 제도와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마지막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수능 출제 경향도 예측해봤습니다.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대구문화방송이 생중계한 가운데 집행부를 상대로 대구 취수원 이전 등 다양한 시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입 수능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을 텐데 오늘 마지막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수시와 정시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국영수 세 과목의 쉬운 출제 경향은 이어졌습니다. 탐구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올해 수능에서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영수보다도 탐구 영역이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어려웠고요. 이제 탐구 영역에서 약점을 알았으니까 그 약점을 보완해서 남은 두 달 동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6곳까지 지원 가능한 수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100%라든지 서류 100% 반영 또는 수능 전에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약간 상향 지원을 하고 수능 이후에 면접이나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상향과 적정과 하향을 골고루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의평가 응시생 62만 4천여 명 가운데 재수생은 약 6만 7천 명으로 6월 모의평가보다 1만 7천여 명 늘었습니다. 정시에 집중하는 반수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수능까지 남은 두 달 동안 조급해하지 말고 평소 학습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능 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시 원서를 쓰고 나면 학생들이 엄청 많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패턴대로 쭉 가는 게 아마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급한 마음에 고액 과외를 찾기보다는 그동안 시험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고 교과서와 EBS 교재 등 기본에 충실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구미시와 구미시민의 뜻을 무시할 수 없고 정치적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오늘 열린 대구시의회 시정질문 주요 내용을 금교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재관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낙동강 페놀 사태부터 불산 누출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는 구미공단의 유독물 사고는 대구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구미공단의 수질 오염 사고로 낙동강 유독물 트라우마가 심각함에 따라 대구 시민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대구 취수원 이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남유진 구미시장과 직접 취수원 이전을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구미 측의 계속된 반대로 취수원 이전 민관협의회가 진전이 없는 데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가 나서고 대구시가 나서고 합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다 옳다손 치더라도 구미 시민들이 반대하고 구미가 반대하면 이 문제는 풀려나가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상수 의원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의 부실한 교통대책과 관련해 대구시가 재검증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대규모 교통 유발을 초래하는 복합환승센터를 인가하면서 또다시 부실한 교통대책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이런 행태는 행정의 난맥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배주숙 의원은 대구시 인구 급감에 대한 대책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물었고 박일환 의원은 대구시 기업 유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7%가 취수원 이전에 찬성했고 현재 취수원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9%에 불과했으며 취수원 이전 대상지로는 81.7%가 구미공단 상류 지역을 꼽았습니다. 취수원 이전의 장애 요인으로는 37.7%가 대구시의 노력 부족을, 20%가 구미시의 지역 이기주의를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내년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공천 제도와 선거구 획정 등 총선의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고 출마 예정자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꺼내들고 빅딜을 요구하면서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야당이 전략공천 20%를 주장하고 있어 100% 국민 공천제 도입은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어느 정도의 야당 입장도 반영되면 합의가 안 되겠나. 오픈 프라이머리를 염두에 두고 책임당원 가입에 열을 올린 출마 예정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구 통폐합 등 선거구 획정도 안개 속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아무 소득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여야 대표가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특위보다는 결국은 여당과 야당 대표 간에 일괄 타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 하한선에 걸려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한 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어느 지역에 중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처지입니다. 일단 현역 물갈이법에서 살아나면 되고 두 번째는 그 자기 지역구 선거 획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로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0명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들을 챙겨주려고 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총선 게임의 룰이 어느 것 하나 정해지지 않아 선거 직전 졸 속으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노동당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이 진보 정당의 분열과 정치력 상실 등의 회의를 느꼈다며 노동당 탈당을 선언하고 진보 정치 세력 결집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정의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세력과 가칭 진보혁신과 결집을 위한 대구지역 연석회의를 만들어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질산과 불산이 섞인 액체 4톤이 누출돼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지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신고하는 바람에 사고 수습이 더 늦어졌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리콘을 세정하고 남은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에서 노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특수화학구조단이 펌프차를 동원해 새어나온 액체를 수거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질산 60%와 물 35%, 불산 4%가 섞인 세정제 4톤가량이 경북 영천시의 한 공장 저장 탱크에서 누출됐습니다. 액체 일부가 기화돼 인근 주민 30여 명은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장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모두 다 통제되고 사고 지점 반경 1km에 있는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 200여 명은 2km 떨어진 체육관에 대피했습니다. 빨리 문을 닫으라 해가지고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사고 장소를 쳐다보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조금 위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고 당시 공장 직원 5명이 자체로 수습하려다 실패해 2시간 반 뒤에야 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사고 6시간 뒤에야 수거 작업과 중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리크가 아주 작았었고요. 물론 그때도 저희들이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 추위 보고 조치하고 하고.
소방당국은 탱크 유량계의 연결 부분이 파손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구에 배출 누출되는 그 일구간을 작아서 더 이상 흘러나가지 않도록 막고 중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중화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에 이제 회수차가 와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아직까지 사고 인근에선 유해물질이 측정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확인한 뒤 주민 복귀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영일만 산업단지가 특수 로봇단지로 개발됩니다. 수중건설 로봇의 성능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센터가 오늘 착공한 데 이어 국민안전로봇센터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개발된 수중 무인 굴삭기입니다. 수심이 깊고 잘 안 보이는 해저에서 파이프라인 매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바다 작업용 로봇을 포함해 수중 용접 등 가벼운 작업용 로봇 등 세 가지 로봇이 개발됐거나 개발 중입니다. 개발된 수중 건설 로봇의 성능을 검사해 등급을 매기고 재료를 검증하는 실증센터가 포항 3 일반 산업단지에 착공됐습니다. 실증센터는 실제 기계를 만들고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원하는 성능을 내는지를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고급 엔지니어링의 센터가 될 겁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170억 원을 들여 수조와 연구동을 짓게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까지 813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수중 건설 로봇 산업의 일부분입니다. 수중 건설 로봇과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곳에 오는 2021년까지 6년간 710억 원을 투입해 국민안전로봇 3종을 개발하고 성능을 검사할 센터를 짓습니다. 여기에다 극한지 로봇센터도 유치를 추진 중이어서 영일만 3 일반 산업단지는 세 가지 특수 로봇의 메카로 육성됩니다. 로봇과 관련된 산업들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포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완공된 지 2년 동안 텅 비어 있던 3 일반 산업단지 18만 8천 제곱미터 가운데 37%의 로봇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일반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폐회식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직위는 이번 대회 개폐회식은 더 원, 세계가 하나됨을 주제로 세계 평화를 위한 감동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폐회식에는 국방부 의장대와 군악대, 1, 2, 3군 의장대, 특전사 1여단, 26사단 등이 참여하며 26사단 장병 400여 명은 집단 퍼포먼스와 칼 군무를 선보입니다. 토종 민물고기를 보존하기 위해 만든 토속 어류 산업화 센터가 문을 연 지 넉 달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토종 붕어와 잉어 새끼 72만 마리를 생산해 조만간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양식 수조를 까맣게 뒤덮은 수만 마리의 어린 물고기들이 물이 지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부화와 양식 과정을 거쳐 넉 달 가까이 자란 토종 붕어와 잉어 치어들입니다. 길이 4에서 7cm로 자라 방류 시기가 되자 센터 측은 이들 치어 72만 마리를 시군에 배분해 낙동강과 지류 하천, 댐, 저수지에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토종 물고기를 보존하고 산업화하기 위해 지난 5월에 문을 연 이후 첫 번째 결실입니다. 낙동강 수계 외래어종인 그 베스 블루길 등으로 인해서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종으로서 제일 첫 번째로 그 방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민물고기에 꽂힌 쏘가리는 야행성의 육식종답게 치어들도 모두 그늘 속에 숨어 있습니다. 생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 올해 우선 3만 마리를 조만간 시험 방류할 예정이고 미꾸리는 친환경 농법을 위해 대량 생산 품종으로 분류했습니다. 내수면 연구센터로는 국내 최대의 규모인 토속 어류 산업화 센터는 당분간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가 가능한 주요 어종을 대량 생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잉어, 붕어, 종목 생산을 연간 200만 마리 이상 대량 생산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상어도 개발해 산업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낙동강 수계에 서식하는 토속 어종은 천연 기념물을 포함해 모두 29종입니다. 토속 어류 산업화 센터가
소중한 이들 어자원을 보존하고 소득원으로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분석한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9로 한 달 전보다 0.1% 올랐습니다. 교통과 오락, 문화는 내렸고 가정용품과 식료품, 음식, 숙박 등은 올랐으며 주택과 수도, 전기 등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생활 물가지수는 변동이 없고 채소나 과일 등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지난달보다 2% 상승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상장법인 105곳의 시가 총액은 37조 3,280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 6천여억 원, 4.3%가 줄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환율 쇼크, 북한 리스크 등이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투자자의 주식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전달보다 각각 22.7%와 25.1% 줄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김종훈, 문지영 등 도예가 6명의 작품을 모은 달빛 머금은 향기 아래서 그대를 품다라는 제목의 도예전이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도예 작품과 실용성이 가미된 다양한 생활식기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로 한국 도예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6회 신보 대경 포럼이 오늘 호텔 인터볼고에서 기업 대표와 유관기관장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의장으로 있는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이 특강을 했는데 신 전 금융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경제 흐름에 순응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세계 흐름에 따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